아침 식사는 클래식 푸드랑 잘 어울리는 전통 대감 순대국. 국내 비즈니스 산업의 산업체들이 이제 많이 참가한 그런 박람회입니다. 저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뉴트릭스 바디미터기. 안 보셨던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부위별로 막 운동성 자세 이런 게 나와요. 밸런스도 이제 되는구나. 우와. 부위 밸런스 이런 식으로. 뭐 운동성 이런 거. 목운동 강사를 시작합니다. 네, 엄청 금방 되는 옛날. 아, 여기 엄청 땡기더라고요. 네. 어깨를 들면서 이제 보는 거죠. 부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게 이제 스포엑스 내추럴 챔피언십 시합 마치고 저는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. 심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면서 느낀 게, 해가 갈수록 내추럴 보디빌딩에 참여하시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해가 갈수록 높아지더라고요. 연령도 더 많이 어려지고. 와, 이제 나도 얼마 안 남았다. 네, 결국에는 이제 선수로서 보디빌더로서의 모습을 경쟁에 참여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뭐 지금처럼 뭐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깝지만 심사도 참여하고. 심사를 제가 횟수로는 지금 6년 7년째 지금 보고 있네요. 2018년도부터 봤으니까 8, 9, 10, 11, 12, 13, 6년째 심사 경험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운동하고 보디빌딩 하는 데 있어서 발전에도 도움이 주더라고요.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뭐 별거는 아닙니다. 뭐 더 대단한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재능 기부의 영역인데, 어찌됐든 그렇게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, 그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. 작년보다 올해가 또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. 브이로그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오디오로 또 몇 분 채워버리면 안 되는데 다 잘라버려. 어쨌든 저는 내일 강원도로 갑니다. 강원도 가서 푹 쉬다 올게요. 네, 운동도 좀 며칠 쉬고 시원한 공기 마시면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. 자, 이제 메인 이벤트 고독한 여행 출발합니다. 깨가 쏟아지는 두 커플 틈바구니의 고독한 여행 시작합니다.
감사합니다.